네,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새 위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의 위작이 있고 그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위작이라고 하기보다 위작을 가지고 뭐 사기를 쳤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2007년 사건이니까 한 13년 전 사건이죠. 근데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근데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는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영광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러시아의 푸시킨 박물관에 있는, 푸시킨 미술관에 있는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고흐의 진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 사람인데. 서병수의 진품 주장 그림인데, 이게 자기, 이게 진품이, 이게 가짜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요를 살펴볼게요. 2007년에 한국인이 자신이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을 소유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작이래요. 아, 나한테 사기치는 거 보면 진짜. 아,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후 220억짜리 사기에 이용되었다. 야, 220억. 진짜. 한국에서 대형 전시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스케일이 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아직까지 진범이 잡히지 못했대요. 그래서 결말이 흐지부지 된 사건이다. 2007년에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내가 이걸 못 봤나? 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발단, 2007년 7월. 고흐의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에 진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 서병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러시아의 푸시킨 미술관에 전시되는 같은 이름의 그림은 가짜다. 대담한 사기인데요. 그죠?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 서병수는 해당 그림은 자신의 조부가 한국 전쟁 때모 외국인 여성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여성이 말릴리 멀로가 아니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진짜. 아유. 아, 이런데 혹하는 사람이 있나? 있으니까 세계극이었겠죠. 자신의 조부가 한국 전쟁 때모 외국인 여성에게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한국 전쟁 때그 난리통에 외국인 여성이 왜 그림을 주지? 근데 그 외국인 여성이 왜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있습니까? 근데 그 여성이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가 우리나라 물론 한국 그 전쟁 때 잠깐 와가지고, 그죠? 공연을 하긴 했죠, 그죠? 근데 뭐 그림을 챙겨서 올뭐 그런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참 이상하네, 그죠? 당연히 한국에서는 크나큰 화제가 되었다. 서병수는 그림이 위작이 아니냐는 논란에 철저하게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서까지 동원한 러시아 국가 내각 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두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 러시아 확인만 한번 해보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진품 인정을 받았는데, 당시 야쿠자들까지 동원해서 이 그림을 팔라는 협박을 받았다. 점점, 여러분, 그 사기를 치려면요, 이렇게 대담하게 쳐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서 믿게 되나 봐요. 그죠? 아, 진짜, 근데, 아, 이런 사람들 좀, 진짜 날파리 같은 이런 인간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라임 뭔가 펀드인가 뭐또 사기성이 짙잖아요. 그거는 뭐 이거 뭐 이런 잽이 안 되죠. 이건 220억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조단이 아니던가요? 잘 모르겠네. 몇 천억 단인가? 예. 하여튼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래서 어쨌든 진품 인증을 위해서 해외 여러 나라까지 가서 감정받은 비용만 해도 2억 원이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특별정시장에서 공개됐다는데, 이것도 입장료를 받았네, 또. 야, 이거 진짜. 하, 왜 이런 짓을 하지?
입장료가 1만 원이었고 보험료만 해도 1천억 원이고 현재 값어치가 3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이 붙었다. 현재 산업성, 아이고 좀 이상, 너무 크다. 뻥이 심하다, 그죠? 특히 이 작품은 고흐가 죽기 한달 전에 그린 사실상 유작이고, 그다음에 고흐가 그렸던 180여 점의 수채화 중에서 실제와 진품 여부가 공인된 거의 유일한 작품이다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수채화군요. 뭐야 수채화 이게? 모르겠네. 유화 같은데. 유화 아닌가요? 유화? 수채화? 모르겠네. 또한 일본인들 말고도 러시아 에르미타시 미술관은 물론 일본이나 아랍 부자들이 백지 수표까지 내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구입 의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전시회는 크게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작을 보러 몰려갔군요. 작품 하나를 보는데 10,000. 몇천 명이 다 나갔다고 해도 몇천만 원. 몇만 명이 다 나갔으면 몇억 원이네. 몇억 원 났나? 소유주는 그림을 한국에 남겨두고 싶었지만 3,500억에 달하는 값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려울 전망이고, 국내 어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접근했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값에 지역의회에서 반발했다. 이렇게 2010년 코엑스 전람회 이후 특별한 소식이나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일간의 중국의 초고가로 발견 이야기도 돌았다. 위작 의혹. 물론 모작 혹은 위작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 완전 사기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직 지금 사기인지 아닌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웃기네, 진짜. 완전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그죠? 사회성이 짙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 어쨌든 뭐그 학회 같은 것에 정식으로 지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거네요. 그거 밝혀진 게 없네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자신 있으면 공개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게 해서 진품을 해야지. 그 크로스 검증, 교차 검증을 해야지,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 미술관이 진품을 인정했다는 것도 다 개인적인 컨택에 의한 그냥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이 그림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망점이 보인다. 그래서 이건 보통 회화에선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프린트 위에 덧칠한 작품에서 나타난 형상은 망점이라고 한대요. 이건 보통 회화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 보통 회화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종이에 인쇄하는 데다가 무언가로 약간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다. 그래서 그림이 150년 전 스코틀랜드산 삼류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망점은 얇은 종이 다섯 겹을 하나로 가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 전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고흐 작품들에 관련해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반고흐 미술관. 예? 문제 작품에 대한 레조네를 보면 서명수가 언급한 구입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반고흐 미술관에서 인정하는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의 진품은 러시아의 푸시킨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서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 작품은 한국에서만 크게 화제가 되었지 해외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냥 싸늘하고 진짜 야, 사기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제가 고흐의 위작 사건을 고흐의 위작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뭐 고흐의 그 대표 작품이죠. 해바라기에 뭐 다섯 번째 작품이 위작이라느니.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진품으로 밝혀졌는데 그 한때 가짜인지 위작 논란이 많았던 작품은 그 생레미 그 정신병원에서 요양한 다음에 직후에 그린 우울한 얼굴의 자화상이라는 그 광기 어린 그런 자화상도 그 위작 논란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위작 논란이 있는 게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진상. 2015년 이 작품이 위작임이 드디어
밝혀졌다. 아, 밝혀졌구나. 2015년에 밝혀졌대요. 그래서 감정을 통해 밝혀진 게 아니라 작품의 소유주와 변호사가 220억대 사기죄로 구속당해서 밝혀졌다. 서병수는 그냥 내세우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실제 사기를 주도한 사람 전 씨와 변호사 조 씨였다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근데 미제 사건이라고 돼 있냐? 계속 읽어봅시다.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뭐 기사와 시사 매거진 2580의 특집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 것 같다. 2005년 전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때 조 씨가 변호사로 선임돼서 무죄를 받아내서 아는 사이가 되었다. 야, 그러니까 이때 벌써 2005년부터 알게 된 거군요. 조 씨가 이제 변호사였는데 둘이 짜고 쳤던 거구만. 한편 2007년 전 씨는 서병수를 내세워서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을 진품이라 주장해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래서 앞서 서술했듯 각 나라의 정부와 왕실 등에서 백지 수표를 주겠다는 등 러브콜이 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아무 데도 팔지 못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전 씨는 결국 투자 사기를 벌이다 2008년에 고소당했고 이걸 조 씨가 몇 번이나 도와주면서 둘은 장기간 자금 거래 끝에 가족만큼이나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 씨도 채무가 붙어서 결국 조 씨도 사기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변호사가 그때 마치 여러분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죠? 베터콜 사울의 사울이라고 하는 악덕 변호사가 그죠? 주인공들을 도와주죠. 그럼 자기도 챙겨 먹고 뽀찌 먹고 막 그러죠. 그런 걸 연상케 하네요. 전 씨는 조 씨와 공모해서 70대 이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하여튼 지금 노인네들한테 또 노인들한테 또 그래서 2010년 전 씨와 조 씨는 피해자 이 씨에게 접근했고 위조 서류와 고소 전시회 등의 영향으로 이 씨는 전 씨가 자산가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오죠. 그다음에 또몇년 동안 이 씨의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수천 원대 자금이 들어오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면서 이 씨를 속였다. 그래서 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6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돈 227억 건을 가로챘다. 진짜 이 사기꾼 새끼들 진짜. 아유. 또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 한 번도 요긴하게 쓰이는데 이 씨가 의심하려는 기색이 있을 때마다 전 씨는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것만 팔리면 전부 변제가 가능하다고 안심을 시켰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작품이 팔리지 않자 전 씨는 이 씨에게 담보라면서 추사 김정의 글씨, 혜원 신윤복의 산수도, 박수근의 정물화 이런 거다 합치면 뭐 몇백억이죠. 그런데 진품이라면. 하지만 물론 이것도 전부 위작이다. 자, 진짜. 열받아. 뒷목이 뻐근하네요. 진짜. 결국 3년 만에 이 씨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걸 지체고 이 둘을 고소했다. 227억 원. 야, 이분은 진짜. 이 씨는 이 일로 집안 재산뿐만 아니라 말년에 이게 무슨 망신이고 무슨 이게 피해입니까? 진짜. 자신의 지인과 친척분까지 날려버려서 이 씨의 남편이 아이고 이럴 수가 또 여성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화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숨을 거뒀을 정도다. 고고야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도 이때 밝혀졌다. 야, 진짜 씨. 뭔가 이 자식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아, 근데 이런 뻔한 거짓말에 또 속나? 근데 우리가 저도 이렇게 야,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기꾼의 그 언변 같은 거 진짜 실제로 들으면 그죠? 정상인들도 획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 피해자를 탓할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에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그래서 2015년에 전 씨, 조 씨, 공범 이 씨가 기소되었다. 그래서 조 씨는 끝까지 자신도 전 씨에게 속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래서 전 씨는 2006년부터 무자금 상태였는데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이 씨는 징역 5년이다. 전 씨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야, 이 자식 한번 잡으면 진짜, 씨. 진짜 아픈 놈이네.
친구도 다 잡혔는데 자기는 또안 잡혀? 아, 진짜, 씨. 어떻게 생겨나 볼까? 뭐. 요게 어치가 왜 나와, 여기, 씨. 지명숙의 명단 한번 봅니다. 왜 조씨라고 하지? 그냥 이름 밝히지. 그래야 잡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참 황당한 사건 많네요, 이 세상에는. 아, 하여튼 사기꾼 많아가지고. 여러분, 항상 조심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